먼저 경기 여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청풍그룹의 포식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6전 6승에 32골을 터뜨렸습니다. 산술적으로 결승전을 준비하는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성일 감독의 경기 여강 글로벌입니다. 정민기 골키퍼, 백승리, 임효정, 이서현, 정준영, 송민섭, 이재하, 김성훈, 박서윤, 박성빈, 유태호 선수고요. 김동근 감독의 전남 장흥FC, 김현석 골키퍼, 김재민, 김진우, 김현진, 이성지, 조정현, 김현강, 고차원, 이영서, 노다니엘, 강효찬 선수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민 선수와 조정현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 노다니엘 선수를 꼽아줬어요. 10번을 달고 있는 노다니엘 선수가 화면에도 잡히고 있습니다만 최전방 승전인 만큼 이 흐름이 한번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되찾아오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선제골 싸움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팀 마지막까지 시간을 확인하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단풍의 왕관을 둔 결승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의 경기 여강 글로벌,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전남 장흥FC입니다. 네, 그리고 장흥FC 노다니엘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지난 경에서 페인트 이후에 왼발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로 밀어내는 조정현, 그리고 이 지역에서 빠르게 나오려고 했는데 그만하면 백승리 지금은 공간이 났습니다. 유태호 오른발! 한 차례 방어가 있었습니다. 김현석 골키퍼 박사준에서 넘어졌습니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찍어 차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끝났어요! 전남 장흥의 수비의 집중력. 그리고 그 전에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와, 방금은 세컨가 막혔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노다니엘 선수의 고립, 그리고 그만큼 공격적인 숫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전남 장흥의 입장에선 조금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넓은 곳에 빠져나왔습니다. 왼발 슛!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정민기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멋진 왼발골, 왼발 극장골을 넣었었죠. 이 4강전 경기가 끝나고 목이 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영호캐스터의 성대를 아사간 바로 박건우 선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박사쪽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박서윤 박사쪽에서 왼발 꺾어줬습니다. 왼발 넘어왔어요. 그대로 크로스 발을 넘깁니다. 오늘 경기 가장 결진은 경기 여강 글로벌 FC입니다. 이재하 높게 올려줍니다. 먼저 포스트 헤더 뒤쪽으로 흘렀고요. 또 한 번 세컨볼 살짝 벗어났어요.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송민섭의 오른발 슈팅. 정말 중요한 기회를 전반 막판 가져가고 있는 여강입니다. 오른발로 높게 반대편.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옆구문을 때립니다. 옆구문을 때리면서 그와 동시에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여강 글로벌과 전남 장흥FC의 2022 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 청풍그룹 결승전, 전반전은 0-0 균형을 맞춘 채 마무리됐습니다. 네, 경기 여강 글로벌의 역시나 이 튼튼한 공격력, 굉장히 파괴력 있는 공격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결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전남 장흥FC는 이 김동근 감독의 말씀을 한 것처럼 이제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아직 스코어는 0-0. 이렇게 되면 후반전 양팀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플러스 알파를 쟁취할 수 있을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청풍그룹 결승전 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의 경기 여강 글로벌 FC, 왼쪽 흰색 유니폼의 전남 장흥 FC입니다. 전남번 박성빈 오른발로 돌려줬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잡아놓고 오른발 크로스! 넘어지면서 걷어내는 김재민입니다. 김재민의 투혼이네요. 지금은 낮게 깔리는 공이었는데 몸을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영서 프리킥 붙여줍니다. 한 번의 기회를 살렸네요. 전남 장흥FC가 먼저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 청풍그룹 경기입니다. 또 한 번 오다니엘 쪽 경합을 적극적으로 붙어줍니다. 반칙 아니고요. 공은 전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김재민 뒷공간을 단단히 틀어 막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가져왔고 백킬로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왼발 크로스 반대편 막힙니다. 좋은 찬스 절체절명의 그라운드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딩이 중간으로 커트가 됐고요. 박서윤이 등으로 받아놨습니다. 박스 안쪽 박서윤 왼발! 끝났어! 크로스만 안타! 그리고 세컨볼 아직 살아있습니다. 유태호! 마지막에 수비를 성공! 거리가 조금 있는 위치
왼발로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헤더비스를 먼저 잡고 있었고 펀칭 두 선수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차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득점이 인정되지 못하면서 스코어는 여전히 1발로 크로스 가운데서 김재민이 밀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소유권은 여강 또 한 번 밀어줍니다. 유태호 벗어납니다. 유태호의 회심에 헤더 슈팅 슈퍼 헤더입니다. 슈퍼 헤더 이제 기회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손을 가볍게 들고 오른발로 꺾어줍니다. 헤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걷어내는 여강 글로벌 FC. 윤관 두 명의 수비가 에워쌌는데 넓은 공간으로 본인이 직접 빠져나왔습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와 방금은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윤관의 날카로운 슈팅. 빨랫줄 선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는 여강입니다. 오른발 밀어도 줍니다. 헤더 뒤쪽 그대로 넘어갑니다. 골킥으로 이어지는 공격. 머리 떠냈습니다. 높게 머리 위로 뛰어줬고 마지막 공격 박사 쪽에서 떨어졌습니다. 일단 소유권 가져오고 왼발 슈팅 블로킹 이후에 또 한 번 걷어냈는데 박서윤 오른발 막았어요. 막아냅니다. 공이 김현석 골키퍼 품 안에 있습니다. 아, 이 슈팅이 김현석 골키퍼를 넘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0 전남 자는 FC가 돌아온 축에서 가장 이른 단풍의 왕관을 차지합니다. 와 정말 결승전입니다. 양팀 모두 결승전다운 경기를 해줬고요. 양팀의 실력이야 말해 모아갓 원킬 바로 김진우 선수였죠.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아 여강 글로벌 입장에서는 마지막 박서윤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 골키퍼 김현석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준우승의 아쉬움을